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HDR MV1이 있는데요. 뮤직캠으로 불리는 캠코더가 있는데, 캠코더라기보다는 오디오 녹음기에 좀더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오디오 녹음기에 오히려 캠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캠은 좀 음악을 녹음하는 것에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마이크가 보이는데요. 네, 마이크 보이는데, 120도로 되어 있는 XY 듀얼 마이크로 되어 있고, 3D 스테레오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금속으로 된 프레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금속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부분은 금속이네요. 네, 금속으로 되어 있고, 네, 만져봐도 이 마이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측면에 지금 LCD가 붙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고 만약 촬영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화면을 보기가 힘든다. 옆으로 가서 이렇게 봐야 보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도 지금 눕혀놓고 화면을 그대로 펼치지 못하게 하도록 해놓은 이유도, 이걸 펼치면 소리를 녹음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잡음이 들어가거나 뭐할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일체 배제하기 위해서 화면도 접는 부분 없애고, 터치도 아닙니다. 이 부분 터치도 아니고 지금 다 조그스틱으로 이제 전부 다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도 소음을 갖다 최대로 줄이도록, 이렇게 건드리면 있는 소리가 녹음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줄이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좀더 소리를 좀더 제대로 녹음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와이파이가 되는데요. 예, 와이파이가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화면을 원격으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켜보면은, 네, 켜보면 지금 화면 들어오고요. 네, 시야각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시야각은 상당히 넓어서 제가 따로 올려둔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시야각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원도 켬과 동시에 거의 바로 촬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누르면 켜지고요. 바로 누르면 바로 녹화가 됩니다. 촬영하는 속도는 꽤 빠른 편이고, 근데 보통은 고정된 장소에서 어떤 걸 촬영할지 알고 시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빨리 촬영된다고 보기 장점이라고 보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시야각이 좀 넓기 때문에, 화각이 좀 넓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영상 부분을 넓게 담을 수가 있고요. 좀 독특한 영상을 좀 촬영할 때 네, 서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크 부분의 음질 녹음 성능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캠코더,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캠코더가 HDR CX50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마이크 성능은 당연히 좋습니다. 이쪽의 마이크 성능이 훨씬 더 좋고요. 다른 모델에 보면은 이런 마이크를 장착한 모델 중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 모델들이 있는데, 마이크만 녹음하는 것 중에, 근데 이 캠코더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꽤 고성능의 마이크를 장착하고도 캠 가격이 생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근데 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화각은 넓긴 넓은데요, 화질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캠코더보다는 어쩔 수 없이 줌이 안 되기 때문에, 줌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센서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화질 같은 경우에는 빛이 좀 부족한 곳에서 좀더더 밝게 치기 위한 능력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가격대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소니의 캠코더 중에 뭐 100만 원대 이상의 캠코더만큼 화질 버금갔다 그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고요. 대신에 화각이 넓은 영상을 담을 수 있는, 네, 그 정도입니다. 메뉴 들어가 보면 녹화 모드가 있고요. 녹화 모드에는 동영상과 오디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디오를 해놓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화면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만 녹음합니다. 이 상태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고성능의 그냥 마이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녹음 모드를 영상으로 바꾸면 네, 화면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들어가 보면 카메라 오디오에 들어가면은 화이트 밸런스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요. 노츠, 로우 럭스, 장면 선택, 페이더, 뭐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캠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다른데요. 오디오 형식 보면은 리니어 PCM이 있고 AAC, LC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압축률을 좀 낮게 해서 좀 음악을 공연 같은 걸 녹음할 때좀 소리를
아주 좋게 녹음하고 싶을 때는 이걸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좀더 호환성을 높이고 좀 압축력도 높이고 싶을 때는 두 번째 걸 선택해도 됩니다. 네, 선택이 되고요. 제 경우에는 공연 촬영할 때는 이걸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우 컷 필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공연 장소 같은데서 만약에 바람 소리가 나거나 뭐 에어컨에 틱틱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그런 소리들을 좀 배제하고 녹음하고 싶을 때는 네, 저역 노이즈 장면을 노이즈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건데요. 네, 로우 컷 필터를 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근데 만약 아주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때는 반대로 이걸 꺼도 뭐 무방하고요. 그 내장 마이크 녹음 레벨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절 가능합니다. 네, 이걸 더하기 마이너스 해서 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내장 소니 핸디캠 중에 뭐 내장 캠코더 아 내장 마이크가 있는 네, 그런 걸로 녹음해봤을 때좀 조용한 장소에 있다가 만약에 공연 같은 거할때뭐큰 소리 갑자기 나요. 막 만약에 드럼을 치거나 했을 때 갑자기 소리가 세게 올라갔을 때는 그 부분을 파주지 못하고 좀 음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실제로도 캠으로 그렇게 녹음해놓고 인코딩 해봤을 때 인코딩을 제대로 안 하고 유튜브로 업로드하거나 했을 때는 음악이 다 찢어져 들리곤 하는데 근데 이 녹음 레벨을 저장 맞춰놓으면은 그 레벨에 맞춰서 다시 소리가 녹음되기 때문에 좀더 깨끗하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외부 마이크가 있다면은 외부 마이크 녹음 레벨이 있고요. 네, 이 뒤쪽 부분에 보면은 네,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HDMI 아웃도 있고요. 그리고 멀티 단자도 있습니다. 이 부분 통해서 배터리 팩이 있다면은 이 부분 연결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도 녹화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뽑은 상태에서도 외장 배터리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충전하는 충전기가 있다면 여기 연결해서 그냥 켜면 됩니다. 켜면은 그러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하면은 배터리 용량만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단자 있죠. 오디오 출력 단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녹음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외부형 제가 외형 소음 안 들었네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이제 삼각대 고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니 M2 슬롯 겸 마이크로 SD 슬롯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래 보면은 지금 M2하고 SD 카드를 장착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방향에 맞게 장착하면 됩니다. 마이크로 SD도 장착했을 때 슬로프 때문에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맞춰서 넣어야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반대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켜놓고요. 연결 시도하면 네,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바로 시작하고 아니면 모드를 바꿔서 오디오로도 그냥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 이걸 고정된 장소에서 만약에 앞에서 공연 중인데 아주 가까이 갖다 놨습니다. 근데 다시 그 자리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제어하기 힘들죠. 그때 외부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해서 녹음을 하거나 화면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료를 했고요. 메뉴 들어가보면 또 화질과 크게 보면 녹화 모드가 있는데 네. 동영상 먼저 바꿔놓겠습니다. 화질 크기에서는 지금 1080을 할 건지 아니면 720 해상도를 할 건지 이 부분만 있고요. 뭐 자세하게 뭔가 세팅 같은 걸할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아무래도 음악에 특화되어 있던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 재생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재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집 복사도 일정 부분 할수 있습니다. 설정 통해서도 지금 아까 보여드린 부분도 좀 주목해 나타나고 아닌 부분도 있을 텐데요. 뭐 USB 충전할 수 있는지 아닌지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비행기 모드도 있고요. 비행기 모드가 있네요. 그리고 절전이 있고 이게 켰을 때 화면이 녹화 중에서는 화면이 자동 꺼집니다. 근데 절전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끄면은 그게 계속 켜지게 됩니다. 계속 화면 녹화되고 있는 도중에 이 부분을 계속 화면을 밝게 해놓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봤을 때
화각이 넓은 부분과 그리고 오디오에 좀 특화되어 있던 부분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녹음하기 위해서 공연을 녹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사용될 것 같고 좀 가까이 가서 넓은 화면을 좀 담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많이 활용이 될 만한 그런 캠코더인 것 같습니다. 음질 같은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HDR CX550도 같이 그 장소에서 찍었기 때문에 같이 음질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마이크 성능이 좋은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